김광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의 한국의 의사로서의 삶과 경험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김범석이라고 하고요.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양내과 의사라는 게 항암 치료를 하는 의사이고요. 저는 이제 주로 암 환자분들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늘어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병원에서의 교수님 일상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대학병원 의사들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크게는 세 가지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진료. 외래 진료가 일주일에 세 번씩 있어갖고 외래 진료를 보고 또 입원에 있는 환자분들이 계셔갖고 입원 환자들 라운딩 돌고 회진하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전공의 선생님들, 전임의 선생님들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환자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환자분들한테 항암 치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 생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교육하는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연구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임상 시험들 많이 하고 있고, 또 실험실에서 중계 연구라고 그래서 Translational Research 같은 거를 하면서 새로운 항암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어떻게 사람한테 적용하면 좋을지를 실험실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교육, 연구, 진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종양학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감염 질환이라든가 사람의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 암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항생제도 좋아지고 감염 질환들이 많이 이제 좋아지면서 오히려 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병은 누가 뭐래도 암입니다. Leading cause of death 암이 1번이고 그 다음에 cardiovascular disease가 2번이 되어버렸거든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암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병이 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로 좀 중요하고 어려운 질병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종양학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었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제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종양학 교수님이 되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양학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하시게 되는 동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또 교수님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교수님을 계속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해요.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무슨 대단한 사명감이 있고 무슨 소명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뭐 소명의식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직업인으로서 제 직업의 만족도가 높아서 이 일을 좀 지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명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의사로서의 소명의식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요. 어떤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희생과 사명감에 의해 가지고 의학 발전이 많이 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학문을 한다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저를 지속시키는 첫 번째 원동력이고 두 번째는 대학 교수로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지속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환자분들한테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거거든요. 몸도 힘들고 두려움도 많이 들고 또 마지막 순간 말기암환자가 되면은 어떤 완화의료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도와드리다 보면은 결국은 환자분들도 좋고 제가 좋은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의사나 이제 교수라고 하는 직업이 또 직업 안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 월급이 꼬박꼬박 받아서 제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제가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건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좋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환자들이 지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알고 싶은데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한다.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 보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의사를 치료해 줄 때도 있고요. 스스로 회복하는 것은 환자의 몫인데 의사는 그저 도와줄 뿐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이제 잘 지치지 않고 치료받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환자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환자분들 스스로 하여금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의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분들로 하여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환자분들께 제가 뭐 늘 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의 소중함, 이런 거를 저는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령 내가 어디 안 아프고 건강한 거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 뭐 20대, 30대 안 건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게 되면 그제서야 아 이게 건강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기도 하는데 이미 건강을 잃은 다음에 그거를 알게 되면 조금 늦게 되기도 하죠. 또 가령 숨을 쉬는 거, 음식을 먹는 거, 늘 함께 해왔었던 소중한 사람들과 같이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때에는 절대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한 사람의 중요함을 뒤늦게 알게 되듯이 일상이라고 하는 거는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과정에 있어서 일상의 소중함을 계속 느끼시기를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주어졌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었던 것임에 감사할 줄 알기를 저는 환자분들에게 많이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암치료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현재 그런 암치료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포감을 가지세요. 캔서, death sentence, 아, 이제 난 죽는구나. 엄밀히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비록 완치하고 뿌리 뽑고 이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암을 가진 채로 암과 더불어서 잘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암 그러면은 어떤 선입견 같은 거를 갖고 있고 그 선입견으로 인해 갖고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정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 괜히 불안해하거나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현명하게 잘 결정해 나가야 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 많이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좀 현재에 집중하시라는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현재에 있지를 못하고 미래에 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 과거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미래에 가 있으면 사람이 되게 불안해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치료가 안 들으면 어떡하지? 암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더 통증이 심해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라고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반대로 마음이 과거에 가 있어도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게 돼 있고 후회를 하게 돼 있고 자책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 한 것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과거에 가 있어도 사람이 되게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해 있고 현재를 살아라.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라. 말 그대로 현재라고 하는 거. 프리젠트가 프리젠트거든요. 현재라고 하는 큰 선물을 놓치지 마시라.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너무 먼 미래나 과거에 집착하지 말기를 저는 좀 당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죽음이 삶에 관한 것이라는 책의 저자라고 들었는데요.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책을 쓰시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아, 제가 사실 책을 되게 많이 썼어요. 책을 여태까지 6권 썼나? 근데 그 앞에 책들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주는 이제 그런 책들이었어요. 왜냐면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진료 시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좀 긴 이야기를 충분히 해드리면 좋은데 얘기를 해드릴 여건이 안 돼서 암을 진단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뭐 항암 치료란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책들을 좀 냈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제가 너무 질병만 바라보고 있구나. 너무 환자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좁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암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관찰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살아온 인생이라고 하는 거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무척 많았었고요. 혼자만 알고 있기는 아까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들이 살아온 인생, 이분들의 사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잊지 않기 위해 갖고 일기 같은 것도 쓰고 기록을 틈틈이 남겨왔는데 우연한 계기에 그거를 모아서 보니까 책으로 낼 만한 분량이 됐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썼는데 다행히 그 책이 조금 반응이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좀 뿌듯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저는 계속 환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배워요. 내 나름대로 소화하고 익히고 그걸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는 것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책 광고 같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예. 삶과 죽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모두. 왜냐면 사람이 한 번쯤 죽는다는 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같은 건데 문제는 한 번도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과정으로 내가 삶을 마무리하는 건지에 대한 그거를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앞서 살았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 갖고 내 삶을 반추해 보고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제가 쓴 책을 쓴 목적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뭐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음을 통해서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갖고 나가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학 공부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나 동의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도 아직 이렇게 제가 무슨 조언을 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굳이 뭐 조언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자신한테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환자분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나는 의사고 뭐
환자한테 어떤 도움을 줘야 돼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환자분들을 돕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환자분들을 잘 돌봐주고 케어하고 잘 치료하는 것 자체가 의사 본인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 보면서도 자신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이 막 갑자기 늘어나요. 이 환자를 보는데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럼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게 아직 안 알려져 있네. 새로운 걸 찾아봐야 되겠다.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또 그게 이제 자기의 커리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다 보면은 모든 게 답이 다 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고 자신한테 도움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느 시점에서는 또 좋은 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좋은 말씀 너무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